조 선생인가? 네. 경희 선배 또 반갑게 해주세요. 그렇지 또. 90분간 리듬을 같이 내는 대한민국 최고의 공격수 조대진 선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낚시를 굉장히 잘하신다고. 아 진짜? 직접 연락이 왔어요. 오고 싶, 나오고 싶다고. 잘하는 건 뭐 아니고요. 좋아하는 합니다. 자, 아버지가 낚시를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민물 낚시를 좀 하다가요. 바다 낚시를 배운 지는 한 3년 정도 됐어요. 오 좋네. 네. 낚시꾼이시네. 아 어쩐지 와 완전 사무장님 포스 났나. 그렇지 배 한 십몇 년 탄 사무장님 포스가 나는데. 와 멋있다. 오늘 몇 위 예상하십니까? 내가 2분 정도는 이길 수 있겠다 혹시? 아 사실은 오기 전에는 저기 준현 형님을 조금 만만히 봤는데 제가 너 나보다 동생이야? 근데 요즘 보니까 분위기를 탔더라고요. 아 그렇지 그렇지. 그렇지. 아니야. 어제. 아니야. 낚시는 또 분위기고 또 어복이 좀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살짝 긴장은 됩니다. 아 그래. 그래. 그 결국 나만 만만하게 봤다는 거야. 준현이가 요즘에 이제 간당간당하지 좀. 올라간다. 다시. 네. 자 이제 대상어종 및 룰 공지할게요. 오늘 대상어종은 민어입니다. 민어 우리도 잘 안 해봐가지고. 오늘 총무게 합산할 거고요. 5자 이상 중에 비건 드릴 거고요. 기록 고기가 있죠. 우리 덕관 선생님의 68cm를 기록 깨시는 분께 또 드리겠습니다. 아, 흔에 빠진 게 민어 70, 80이야. 아무나 잡으면 돼. 덕관이 저 사람은 안 나오던데. 자, 그리고 대상어도 못 잡는 사람. 자, 뺐습니다. 예, 좋죠. 뺏어야지, 뺏어야지. 요거 잘해야 된다. 요거 잘해야 돼. 아, 민은 자신이 없어. 저분들 뇌수질은 한 명, 한두 명 꽝이랍니다. 자, 자리 뽑기 할게요. 뽑으면 안 돼요? 아, 뽑아주지 그랬어, 그냥. 네. 경규 형이 뽑기를 잘해. 아이, 탱크났어. 자, 1번. 오! 제일 낫다, 제일 나. 자, 2번. 예! 친구. 자리 좋다, 2번. 애매합니다, 3번. 뭐 한 번에 한번 가보고.